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오늘은 슈페라 칼림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픽업 칼림바를 사러 사무실에 들렀다가 봄동이라는 봄의 동산 그 칼림바 있으셨는데 그 칼림바 말고 새로운 거를 있다고 하셔서 보여주셨는데 제가 너무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 칼림바를 뺏어오다시피 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 김에 제가 가방도 원래 하드 케이스를 좋아하는데 하나 더 구매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이거 원래 봄동 케이스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설명서에. 그리고 수건이 되게 예쁘네요. 슈퍼 저거 핑크.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항상 들었던 거 조율망치와 똑같아요. 이건 약간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시거든요. 외관은 이렇게 태양같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라고 해요. 그리고 픽업이 여기 들어가 있고 당연히 조율망치는 있겠죠. 그리고 하드 케이스 가방 하나 구매를 했는데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디베이지인데 한번 뜯어볼게요. 완전히 쏙 들어갈 칼림바가 딱쏙 들어갈 사이즈예요. 딱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딱 보면 나머지 잡동사니는 이 앞주머니에 하면 될것 같고 이 가방 완전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디 외출할 때도 딱 좋을 것 같네요. 약간 가격은 비싸긴 해서 고민을 해서 사왔는데 딱 움직이진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상향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상향 연주 가볼게요. 끝소리까지 되게 잘 나는데 제가 오늘은 새로운 곡 하나를 연주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으로 이 다음에 한번 새로운 곡을 연주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오늘 연습한 나비아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죄송해요. 틀렸네요. 처음부터.